제가 저희 학교에서 열리는 총싱 어게인이라는 행사에 결승 3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박수! 총신대학교가 12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자. 총신대학교 살아남자. 저 되게 뭔가 죄송해요. 과연 결승까지 진출할 팀은 누가 될지, 더 나아가 상금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헌혜일사의 진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총신대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 열리는 총싱 어게인이라는 행사에 결승 4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박수! 이렇게 또 최진원이라는 인재를 저희 학교에서 알아보고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4회를 보는 총싱 어게인이라는 행사가 어떤 행사냐? 바로 보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학교에 가는데 오늘이 결승 바로 전 마지막 2차 본선이 열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분들이 올라올지 한번 미리 확인해 볼 겸 또 그리고 그 참가자분들 인터뷰 간단하게도 해보고 심사위원분들이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그분들에게 또 가능하면은 또 헌혜일상 아시는지 또 구독은 하셨는지 구독할 의향은 있으신지까지 한번 물어보고 난 여러가지 간단한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준비를 다 했으니까 학교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니 여러분, 전 나왔는데 아, 진짜 여름이에요. 여름 반팔 입었거든요? 반팔 입었는데 하나도 안 춥고 오히려 더워요. 와 진짜로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더워지는지 진짜 신기하네요. 저희 집이 학교에서 멀지 않아가지고요 한 1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학교에 오네요. 사실 오랜만은 아니고 이거 행사 관련해서 교직원분들을 논의하려고 저번주에도 왔었는데 그냥 카메라만 켜면 입이 그냥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왜 이래. 총신대학교가 12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과 깊이가 느껴지는 이 학교 여러분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총신대 온 거를 한 번도 후회 본 적이 없지만 오늘 또 이렇게 120주년이 된 걸 보니까 아, 정말 이 총신대학교의 학생이라는 게 또 자랑스럽습니다. 여기는 지금 총신대학교에 있는 에덴동산이라는 곳에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 리허설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오늘 열릴 2차 본선을 위해서 참가자분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또 결승의 사회로서 또 미리 한번 그분들을 만나봐서 또 그분들의 간단한 인터뷰와 좀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또 사회자로서의 또 저의 존재와 또 그런 여러 가지를 영향력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참가자분들을 한번 이렇게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조독자 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장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선교대학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맞아요. 네, 유현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반석이 아, 반갑습니다. 또 제 후배예요. 동아리 파이디원 같이 하고 있고 후배여가지고 또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또 좋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3학년 백송이입니다. 아. 저는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다니는 고한나라고 합니다. 아. 네, 저도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신학과 공부하고 있는 송명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곧 졸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또 아는 형과 좋은 추억 만들려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상금 때문은 아니고? 상금 받으면 좋지만은 저희 실력이
좋은 추억을 위해. 네.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내 찬양이,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처음 느끼게 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와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은 거죠. 저는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에게 하나님이란 제 인생의 전부? 10년 뒤에도 살아남자. 10년 뒤에 살아남자. 당신이 120년 동안 말도 많고 살도 많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존경은 잃지 않았습니다. 앞으로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성장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신앙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또 한국교회 좋은 크리스천들 잘 길러내는 학교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식당에 왔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오시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그냥 앉아서 음료수 마시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저희 학교 홍보대사분들 아너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너스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알아보시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도 사실 그 충신대교 처음 들어왔을 때 1학년 때 아너스 지원하려다가 이제 말았거든요. 알아봐 주시고 사진 찍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졸업생 뭐 어쩌죠 막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신기했어요.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도 아직 푸른인데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아너스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개해주세요. 저는 충신대학교 홍보대사 아너스 강영규라고 합니다. 이곳에 출연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편집 파트 말하세요. 저는 유튜브인데요. 청사연TV라고. 청사연TV 네, 구독해주세요. 네, 이것도 편집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마무시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로 찬양사역한 20주년 되는 해이고요. 뭐 코로나로 활동이 많이 미약하지만 그리고 저는 강하게 찬양해서 강찬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제가 또 강찬 목사님 뵐 수 있게 돼서 또 너무 영광인데요. 네. 또 제가 또 질문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네. 혹시 허니 일상을 아시나요? 알죠. 코로나 때 이제 찬양을 할 곳이 없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찬양을 해야겠구나라고 시작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눈에 띄고 또 사람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봤더니 너무나 되게 예쁘장에 생기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시면서 교회 가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렇게 하셔도 되는구나 막 궁금하고 저는 할 수 없는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진짜 광채가 나네요.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신뢰가 될 수 있는지 혹시 구독은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했어요. 아 정말인가요? 했어요. 웬만한 기독교 채널에서 눈에 띄는 곳은 다 구독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요? 왜냐면 어쨌든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역자 한 명으로서 같이 이렇게 같이 응원하고 같이 구독해야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강찬TV, 네. 여러분, 강찬TV도 꼭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총신어겐 심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일까요? 제가 찬양사역하면서 무대에 올라갈 때 늘 기도하는 질문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저에게 해당되는 건데 찬아, 너 노래할 거니? 너 찬양할 거니? 찬아, 너 오늘 노래할 거니? 고백할 거니? 너 노래할 거니? 삶을 드릴 거니? 이런 세 가지 기도를 드리면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대회에 나오신 우리 다 전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정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실력을 겨루는 노래 대회이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자로 찬양하는 진정성을 저는 중점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저도 부족한데 제가 뭔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사람에게도 감동이 돼야지 사실은 하나님께도 감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얼마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을 부르는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 길게 했네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청하고 계신 허니일산 구독자분들에게 네. 또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허니 일상 우리 구독자들 여러분들 늘 감사로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가 승리입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한찬 TV 구독해 주시고요.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또 이제 다른 심사위원분을 또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또 너무나 평소에 좋아하고 또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인데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CCM 사역자로 그리고 예배인 보좌로 사역하고 있는 한부영이라고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기 앞서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허니의 일상을 네. 알고 계셨는지. 저 되게 뭔가 죄송해요. 제가 그 유튜브로 막 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혹시 그럼 앞으로 구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독을 눌러야겠네. 그런 계기로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니일상 한부영 간사님이 구독하신 채널입니다. 네, 이런 채널이에요. 네. 이번에 참가하신 참가자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기쁘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오히려 저도 되게 많이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떨지 마시고 그 시간을 그냥 즐겨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진짜 그 자체로 누리시면 좋겠다. 가지신 것도 주신 것들을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파이팅입니다. 아, 이거 보시면 진짜 큰 응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허니일상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허니일상을 통해서 힘내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고 나누는 또 현이일상이 되시기를 또 그런 공간이 되기 나눔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네. 네, 이제 또 마지막 심사위원분을 또 이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또 잘 알고 있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보디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삼열이라고 하고요. 총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야마라는 회사에서 신디사이저 또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좀 이제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 허니일상 채널을 네. 원래 좀 아셨는지? 아, 저는 소문만 들었고요. 꽹사 시작하면서 조연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 그래요? 엄청 유명하신 그래요? 아닙니다. 10만 유튜버를 들었고 젊은 분들의 취향에 잘 맞는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를 잘 가지고 또 사역을 하시는 귀하신 분이라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또 그러면서도 진중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해가는 모습들 또 소통 이런 것들에 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또 보게 되신 허니일상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10만이 아니라 이제 100만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연 결성까지 진출할 팀은 누가 될지, 더 나아가 상금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르며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총신어기 미리 사회보기 전에 본선도 함께 봤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실력자분들이 계시고 또 너무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다다음주 이제 또 결승이 있을 텐데 또 그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그때 링크를 공유해 드릴 때 꼭 그때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사회보는 저도 응원 좀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찬양도 함께 들으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